안녕하세요. JC 직거래소입니다.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아무 도구 없이 순금, 금 제품과 금 제품이 아닌 제품을 구분하는 방법과 관련된 영상을 찍으면서 다른 방법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대신 찍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호가든님이 자석을 이용하기도 합니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자석을 두 가지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먼저 자성이 그렇게 세지 않은 자석. 또 하나 준비한 자석은 대단히 강한 자석입니다. 자, 그럼 먼저 신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약한 자석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볼까요? 아, 네. 약하게 움직여지는 게 혹시 보이시나요? 저는 손으로는 살짝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일부러 약한 자석을 준비했고, 강한 자석을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네, 바로 달라붙죠?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신주는 자석의 반응을 보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은목걸이입니다. 은목걸이는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네, 강한 자석을 대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14K 목걸이입니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순금 목걸이입니다. 당연히 반응이 없겠지요. 네,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점한 가지는 장식이 만약 이렇게 생긴 붕어고리의 경우 안에 텐션을 주기 위해서 작은 철로 된 스프링을 넣습니다. 그래서 자석에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아무리 순금 목걸이라 할지라도 요런 방식으로 된 장식이라 그러면 반응을 보입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순금 목걸이입니다. 네. 따라오는 게 보이시나요?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네. 네, 요런 점만 주의하시면 자석도 훌륭한 금제품을 구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 점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상 JC 직거래소였습니다. 다시 한번 호가든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